안녕하세요.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꾀람지예요. 오늘은 맛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고 한번 쓰면 계속 쓰게 되는 양념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 어간장. 이 어간장은 한살림 제주 전통 어간장인데요. 한살림 회원이 아니라도 인터넷으로도 구입 가능한 제품이에요. 액젓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고등어, 정갱이, 천일염, 다시마, 무말랭이, 밀가루로 발효한 간장이에요. 성분이 너무 좋죠? 이 어간장을 한두 스푼 넣어주면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깊은 감칠맛을 낼 수 있는데요. 소고기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것들을 끓일 때 국간장으로 살짝 간을 한 다음 어간장을 한두 스푼 넣어주면 감칠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리 좀 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. 또 들기름 넣고 나물 무칠 때 어간장을 더해주면 아주 감칠맛 나는 나물이 되고 볶음밥에 넣어도 참 맛있고 떡볶이에 넣어도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. 어간장과 정말 잘 어울리는 요리 중 하나가 겉절인데요. 다른 건 넣지 말고 심플하게 딱 어간장, 매실청, 고춧가루를 1:1:1의 비율로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. 부추 오이 무침도 진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밥도둑이에요. 두 번째 양념은 매실청이에요. 저는 요리할 때 설탕 대신 매실청을 자주 사용하는데요. 아까 겉절이 할 때 넣었던 한살림 매실청이에요. 동일한 곳에서 만든 제품을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한데 매실 함량이 70%라서 한살림 제품보다 20% 더 높고 용량 대비 가격도 더 저렴해서 좋아요. 샐러드에 소스 대신 살짝 뿌려줘도 좋고 얼음 띄워서 시원한 음료로 마셔도 좋아요. 또 과식하거나 소화가 좀 안 된다 싶을 때 따뜻한 차로 마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좋더라고요. 마지막 양념은 생강가루인데요. 별거 다닌 것 같지만 아주 유용한 양념이에요. 생강을 사면 꼭 남아서 결국 냉동하거나 버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생강가루를 쓰는데요. 국내산 생강이고 알갱이도 적당히 씹혀서 꽤 괜찮았어요. 유리병이 예뻐서 포장지를 벗겨서 보관해도 좋아요. 예전 영상 중 무나물 비빔밥 영상이 있는데요. 무나물 만들 때 생강가루를 톡톡 넣어주면 묘하게 맛이 고급스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고 고기 절 때나 생선조림할 때, 장조림할 때도 생강가루를 넣으면 맛이 참 좋아져요. 깍두기를 담글 때도 재료 이것저것 넣을 필요 없이 무깍둑 썰어서 30분 정도 소금에 절이다가 물 생긴 거 버리고 고춧가루 물들여서 어간장, 매실청, 생강가루, 마늘만 넣고 버무려주면 아주 간단하게 맛있는 깍두기를 만들 수 있어요. 생강가루는 뜨거운 차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점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